지난 이틀 동안 명동에서 268명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트렌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요. 중국인들은 단순히 핏이 살아있고 과감한 의상을 좋아한다는 편견과는 달리 72%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베이직한 블랙이나 그레이 톤의 실용적이고 심플한 옷을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기 3번처럼 말이죠. 중국인들 인구가 얼만데 고작 300명도 안 되는 관광객들 상대라. 아, 네. 물론 이 결과가 정확한 실제 트렌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중국인들의 패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훨씬 더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관광객들의 대부분의 방한 목적은 쇼핑입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좀 더 손쉽게 우리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온라인 마켓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온라인 유통은 중국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 공략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이미 지난해 중국에 뛰어든 M패션의 중국인 직구 매출은 전체 매출의 5% 미만으로 미미했어요. 경쟁 업체들의 현황 정도는 K패션 세계화 프로젝트 팀장으로서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네. 물론 이미 중국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도 많고요. 고전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의 엄청난 잠재 수용층과 K패션에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온라인 진출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한 팀장님. 네. 낙관적인 태도도 좋지만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준비하는 업체를 과연 우리 정부가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자, 이제 오늘 PT 여기까지 합시다. 한 팀장, 수고했어. 기대보다는 훨씬 넘치는데요?